안녕하세요. 에파쿠팜TV입니다. 오늘은 논산의 자랑이며 특산품인 딸기 농장을 구경하고 또 맛있는 딸기를 즐겨보기로 하겠습니다. 딸기는 맛도 있고 게다가 엘라그산, 비타민C 등의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우리 건강에도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답니다. 백화, 홍과, 천리향 딸기 밭에서 마지막 남은 탄력 한 장, 새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떨고 있다. 창밖을 바라보니 간밤에 내린 서리가 지붕 위에서 하얗게 떨고 이렇게 있다. 해가지고 접는다고 되던데? 싸늘한 아침바람 가르며 이거 딸기 따는 거 하얀 물결 출렁이는 네, 손가락을 농장을 찾아 넣어가지고 네,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지그시 100여 미터 딸기를 잡은 다음에 푸르른 양탄자위 그 상태라면 딸기가 짓눕겨지니까 새하얀 딸기 부드럽게 파지를 하고 환하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꺾어야 있다. 부드럽게 파지를 하고 눈이 부셔라 새하얀 꽃잎들 사이 여기까지 따지네. 연지곤지 깊게 바른 이 정도면 몇 그램이나 수줍은 새악시 볼 살포시 들이 40g 한 입에 넣 안 들어갈 초겨울 와, 새콤 아이고. 달콤 딸기 향 황산벌 태백의 오천 결사대의 밀브릭스라고 하는데 혼을 불러댄다. 그 아기 주먹만한 딸기 나왔고 이하선 아카선 끄트머리는 그 정도 설아선, 나올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이제 나오는 우리 농장에서 나오는 거는 처음에 나오는 건 다 그렇고. 근데 좀 시간이 가면 좀 떨어지긴 할 건데 처음에 나온 딸기가 제일 맛있어요. 전체적으로. 맛있다. 맛있게 드시네. 첫 딸기를 이렇게 먹으니까 또 영광이고 전체 지금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아직 띵스베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먹어보니까 아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예. 선택받은 것 같습니다. 맛있는 딸기 먹게 해줘서 고맙습니다. 예, 자주 오세요. 네? 그거 갖고 올까? 토끼야, 너부터 좀 먹어요. 아시지? 예. 논산 아침에 딸기 농장에서 가져온 서량이라는 딸기인데 초반이라 그래 되게 맛있네. 딸기가 뭐 처음 딴 게 맛있다고 하는데 진짜 맛있네. 아우 싱그럽다. 새콤달콤 맛있네요. 하트도 한 번에 눈이 감기고 안 떠지네. 수확물 중에서 딸기 처음 먹어보네. 과즙도 풍부하고 이제 생긴 건 좀 못생겼지만 맛은 되게 좋네. 상품은 팔아야죠. 맛있어. 조금 덜 익은 것 같긴 한데 빨간 채 안 했지만 한번 먹을까? 어떻게 되나?
빨간 게 하고 좀 아까 연분홍이라고 했다. 그런데 그 맛이 있네. 순식간에 다 먹어버리네. 이 딸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농부는 1년 13개월 농사를 신다는 거예요. 육류서부터 12개월이 아니라 13개월 농사진 딸기. 그걸 우리는 그냥 순간적으로 맛있게 먹어 채우지만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농부의 피와 땀이 이 맺혀진 거 이게. 네, 농부를 위해 딸기 농부를 위해요. 아, 배불러. 고마워. 토끼야, 먹는 거 맛있어? 토끼는 입만 먹어, 입만. 이쪽에 보면은 꽃이랑 다 달려있잖아요. 네. 그럼 이거를 저희는 세계 기준으로 남겨요. 그러니까 1번 꽃대, 얘가 2번 꽃대,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3번, 그 다음 4번인데 큰 거를 이제 가장 남기고 나머지를 다 제껴주는 거야. 어.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모양 봐가지고 하나 더 따서 버려요. 그러니까 세 개 아니면 네 개. 아, 한 줄기에서? 네. 세 개, 네 개? 네. 어, 이런 그렇구나. 못생긴 것들은 다 따서 이제 아예 버리고. 1번 과락해도. 킨츠베리 딸기뷰 판매용입니까? 네, 저희 태평농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킨츠베리 모종 화분입니다. 어, 그럼 이게. 네. 그 얼마 동안 키운 겁니까? 이게 한 근 한 달 정도 넘게 키운 거고요. 어. 이제 앞으로 한 3개월,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받으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딸기를 볼 수가 있는 모종입니다. 아, 2개월 내게 3개월 정도 관리만 잘하면 딸기가 먹을 수 있어요? 네, 맞습니다. 어. 그럼 이거 하나에 얼마씩 그 팔고 있어요? 택배로 가죠? 택배로 가고 지금 저희 농장에서는 화분 하나에 5,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고 택배는 이제 그 택배비는 별도로 이제 부과를 하셔야 됩니다. 아, 하나에 5,000원씩? 네네. 네, 지금 전국으로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? 지금은 뭐 전에 작년보다는 낮긴 한데 굉장히 이제 많이 판매되는 상황은 아니고 하루에 평균 한 20개? 좀. 어? 지금 여기를 보시면 요 가운데 이렇게 이파리가 아니라 여기 이제 꽃대인데 꽃대가 이제 지금 이제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 이게 잘 자라서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수정이 돼서 이제 딸기가 되는데 요런 것을 이제 댁내에서 이제 키우시면 뭐 두 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정도면은 이제 딸기를 보실 수 있을 묘종입니다. 아, 저렇게 꽃대가 보이면은 꽃이 피는 건 한 며칠 정도 걸려요? 온도 관리에 따라 틀린데 이렇게 보인 상태에서 나오는 것은 한 20일에서 25일 사이가 되면은 꽃을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또 20일에서 25일 정도 되면 과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러면은 이 저 딸기 묘 하나에서 딸기가 보통 그 상품 가치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제 틀리겠지만 있는 걸로 따질 때 상품 가치가 있는 걸로 따질 때 몇 개 정도 열리는 거예요 이게? 딸기는 이 꽃대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꽃대가 첫 번째 꽃대가 이제 없어지면 나중에 두 번째 꽃대가 나오고 세 번째 꽃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개수는 뭐 키우시는 분에 따라서 개수는 뭐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꽃대 하나당 킹스베리 같은 경우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세 알 혹은 네 알을 남기기 때문에 한 4하방을 딴다고 치면 16개 정도를 딸 수가 있는 겁니다. 아, 묘 하나에서 딸기 묘 하나에서 16개 정도는 네네. 그 수확할 수 있다. 네, 이 말씀이네. 네네. 예, 예, 고맙습니다. 네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